충주 월드 휴먼 브릿지가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열었습니다. 라이프워킹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높은 자살률과 저출산 위기에 맞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였습니다.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주 남부교회 김광일 목사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오직 생명을 위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자살 예방 및 방지 프로그램과 각막 이식 수술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.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다시 한번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걷기 축제를 통해서 후원하게 됐습니다.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.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이번 걷기 대회에는 약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충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출발해 호암지 공원을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. 또 걷기 구간에는 이벤트와 우쿨렐레 공연 등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.